안녕하세요, 드로왕입니다. 또다시 하얀 종이와 마주하는 순간인데요. 매번 그림을 그리면서도 여전히 첫 시작이 가장 어렵게 느껴집니다. 그림을 오랜 시간 그렸는데도 그렇게 첫 시작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. 하얀 종이를 마주하는 순간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결과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항상 결과물이 제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첫 시작은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그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좋았었던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그림을 그리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집중하게 되는 점인 것 같습니다.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오지 않는 불안과 걱정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데요.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그런 잡념에서 벗어나 오롯이 그림 그리는 행위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. 두 번째로 좋은 점은 그림 그리기는 치유의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요즘같이 복잡한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미술은 치유와 힐링의 순간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 같은데요. 아트테라피나 미술 심리치료 같은 분야가 요즘 들어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심리치유적인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림 그리는 활동이 좋은 세 번째 이유로는 그림을 꼭 그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영상을 보거나 또 미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느껴진 어떤 위안과 안정, 그런 힐링의 감정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끝으로 미술 활동은 또 혼자 있는 시간에 오롯이 나와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. 나의 내면 속 깊은 감정들과 어지럽게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을 그림 그리는 활동을 통해서 현재 자신의 문제들을 더욱 생생하게 직면하고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림 그리기 활동은 건강한 정신과 심리적인 면에서 좋은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좋은 취미 활동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림 그리는 활동을 취미로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당장 거창하게 미술학원을 다닌다거나 유화재료를 산다거나 하시지 마시고 간단하게 집에 있는 연필이나 색연필 정도로 우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고 재미가 생기고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실 때 그때 더 전문적인 재료를 구입하시고 또 전문적인 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현대 미술은 꼭 사진처럼 사실적으로 잘 그리지 않더라도 자신의 개성과 마음 그리고 생각들을 표현한 그림들도 충분히 좋은 그림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꼭 똑같이 잘 그려야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미술은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.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만 그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.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누구나 그릴 수 있고 또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었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그림 그리기를 취미로 가지면 좋은 점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저도 그림을 그리면서 힐링이 되긴 하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힐링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데요. 그림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항상 제 채널에 놀러와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
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상 드로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